자, 37번에 대한 지문 독해 한번 가보도록 할게. 네모 박스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In a study, 한 가지 연구에서 연구원들을, 근데 이 연구원들이 그냥 연구원들 아니네. 어떠한 연구원들? 이러한 연구원들. 여기 ing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되겠지. 이러한 연구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 어떠한 연구원? Pretended to be a volunteer 하니까 자원봉사인 척하는 연구원이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대. 어디를 설문조사했느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동네를 설문조사했습니다. Asking, 질문하면서.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ing 형태는 당연히 뭐로 가야겠어? 분사구문이지. 자, 분사구문이 ing 형태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절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란 얘기니까 이렇게 둘이 표시해두면 되겠지?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이란 얘기야. 인천용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오늘 교과서 그 보다 보니까 5가 핵심 문법이 분사구문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사구문은 필히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했느냐? 질문하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레지던트, 주민들에게 if 뒤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면서 설문조사했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와 함께 쓰이는 if,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 뭐뭐인지 아닌지. 뭘로 바꿔 쓸수 있어? whether로 바꿔 쓸수 있지? if하고 whether의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은 if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전란을 이끌어 주는데 whether는 명사절로 쓰여갖고 주어, 목적어, 보어를 다 이끌어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f가 나오면 무조건 whether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봤느냐? 그들이 a rod sign reading drive carefully.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커다란 표지판인데 여기서 reading 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쓰여 있는 뭐라고 쓰여 있는?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쓰여 있는 커다란 표지판을 to be displayed. 보이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대. 어디다가 보여지게 하느냐? 그들의 앞마당에다가. 그러니까 드라이브 케어풀리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 니네들 앞마당에다 세워도 될까라고 주민들한테 질문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요 얼로우라는 동사 얘도 역시나 오형식으로 가면은 어때? 목적어 무슨 형태로 간다? to 부정사 형태로 간다는 거 연결해 두도록 하고, allow 다음에 목적보 to 부정사 나온다는 건 많이 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목적어가 표지판이야. 표지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로 나왔다는 것까지 가져가면은 좋겠네. 자, 다시. 야, 너희들 앞마당에다가 drive carefully라고 써있는 표지판 좀 세워놔도 되겠니? 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봤대. 자, 그러고서 이제 연결되는 거야. To help them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뭐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표지판을 앞마당에다가 설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자원봉사자는 should his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 여기서는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주었느냐? 사진 한장 보여주었대. 어떠한 사진? 이런 사진 보여주었대. 야, 너희들 거기 앞에 앞마당에다가 드라이브 케어풀리라고 써있는 표지판 세워놔도 돼? 만약에 세워놓으면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어땠느냐? A rod sign. 커다란 표지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블락킹하는 표지판이 되네. 블락한다는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잖아. Be of beautiful house 하니까 아름다운 집의 경관을 막아버리는 커다란 표지판 사진을 그 참가자들,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대. 자,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문법적인 거. 자, help 다음에 목적보어 to 부정사. 그다음에 목적보어 help 다음에는 무슨 형태도 부정사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늘 기억해. 그리고 블락에다가 ing 쓴 거는 앞에 있는 사인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형용사 구실을 하겠지. 얘를 꾸며준다. 대충 어떠한 내용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진짜 커다란 표지판 딱 하니까 멋진 집을 가리는. 야, 이런 모습일 거야 아마 표지판.
그런 사진을 딱 보여줬대. 그럼 당연히 자기의 이쁜 집을 가리니까 naturally 당연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필을 쓰지. 아, 나 이러면 안 하겠다. 거절을 했대. 자, but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의 특정한 그룹에서만 incredible 76% 아주 놀라울 정도의 한 76%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approve 승낙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절했는데 희한하게 특정한 그룹에서만 한 76%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 좋아 우리 설치할게 하더라는 거야. 자, the reason 그럼 그 이유는 어떤 이유? 그들이 승낙한 그 이유는 what it is 바로 이것이었다. 왜 76%나 되는 사람이 특정 그룹에서 승낙을 했느냐? Two weeks earlier. 자, 이런 설문조사가 있기 2주 전에 이 주민들 같은 이 주민들은 지금 승낙한 사람들. 이 주민들이 had been asked 요청을 받았었대. 누구에게?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make small commitment 작은 약속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대. 어떠한 작은 약속이냐면은 이러한 작은 약속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 받기 전에 그 전에 2주 전에 먼저 작은 약속을 부탁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였느냐? Display tiny sign, 조그만 표지판 하나만 좀 세워놓게 해달라는 작은 약속을 부탁받았대. 근데 그 표지판은 어떠한 표지판이었느냐? Read, 여기서 read도 역시나 얘들아 쓰여있다라고 해석해야 돼. Be a safe driver, 안전한 운전자가 됩시다 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그들의 창문에다가 게시해달라는 작은 약속을 요청받았었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하나 또 보고 가도록 할게. 지금 ask가 been asked하고 나왔으니까 수동태로 나온 거지. 자, 이런 식으로 be asked 수동태 나왔을 때 목적 보호 형태 가져가야 돼. 무슨 형태 나와야 돼? 투부정사 형태. 요 투부정사가 be asked와 연결되는 목적 보호라는 사실 좀 같이 가져가도록 합시다. 우리 ask 나왔을 때 5형식으로 가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투부정사 나오잖아. 그 투부정사가 지금 수동태로 갔을 때 비동사 asked 뒤에 가고 붙는 형태가 지금 되는 거야. 대신에 by another volunteer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라고 요 투부정사 형태 문법적으로 가져갈게. 그러니까 요 거대한 표지판을 세우기 전 2주 전에 야 창문에다가 be a safe driver라고 써있는 조그만 표지판 하나만 좀 게시해도 되겠니? 라는 요청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y request 여기서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도 간단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들 중 모든 사람들이 agreed,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더라고. 요 search 다음에 search, 관사, 형용사, 명사. 요 어순이 지켜져야 돼. search, 관사, 형용사, 명사. 매우 형용사한 명사라는 의미예요. 매우 작고도 간단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자면은 요거 댐 나왔다는 거 하나 봐주겠어? 요런 게 괜히 막 훔 준 다음에 훔하고 댐하고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훔이 아니고 댐이 돼야 될까? 훔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안 나와 있는 경우?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근데 지금 보면 앞에 since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의 의미가 또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 형태로 받아주면 된다. 그래서 them하고 whom하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랬을 때 whom이 아닌 them을 골라줘야 돼. 근데 만약에 since가 없다. since가 없으면 이제 접속사가 없는 거니까 접속사 역할을 할 관계사가 들어가야겠지. 이럴 때는 whom이 돼야 돼. 이렇게 하고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너희들은 표시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 since가 없는 형태로 them하고 whom을 고르라는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whom이 답이라는 얘기야. 왜?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them 안에는 접속사의 의미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워낙 인천여고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란 얘기야. 또 무조건 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접속사의 유무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된다. 자, the astonishing result, 놀라운 결과는 was that,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that 이하에 있는 결과가 생겼대. 이게 결론이겠지 뭐. 자,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자, 처음에 그 작은 약속이 여기까지가 주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디에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들의 willingness, 기꺼이 뭐뭐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willingness가 to 부정사랑 같이 나오면은 기꺼이 뭐뭐하는 마음. 그러면 그 작은 약속이 뭐에 영향을 미쳤대? 기꺼이 accept, 받아들이는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뭐를 받아들이느냐? Much rather request, 훨씬 더큰 요청. 언제? 2주 후더큰 요청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영향을 줬습니다. 마음에 영향을 줬습니다. 혹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initial small commitment가 나타내 주는 거는 뭐야? 창문에다가 게시해 놓은 be a safe drive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되는 거고, 아, 표지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큰 요청은 뭐가 되는 거야? 마당에다가 박아놓은 아까 전에 뭐였어? drive carefully나 drive carefully라는 그 표지판을 의미. 그래서 아마 예전에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 작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나중에 더큰 요청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나왔었구나. 기억을 잘 못하네. 하여튼 그런 내용하고 보니까 일맥상통되는 내용이네. 이게 누구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인가? 구교재에 나왔던 내용인가? 분명히 나왔던 내용인데. 애들 표정이 좋지 않아. 일단 중요 부분 체크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지그시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은 좀만 힘내.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 일단 여기 asking, 분사, 꿈은 꼭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if라는 접속사,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여기서 reading은 앞에 있는 sign 꾸며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 그 다음에 allow에 대한 목적보어 to, 부정사 형태,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까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understand 동사 원형, to 부정사 형태 둘다 나올 수 있다는 거 문법적으로 알아둘 필요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blocking, ing 형태 앞에 있는 사인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게 여기 had been asked 수동 형태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목적보호가 to 부정사 나온 그리고 had been asked 나왔다는 거 요거 부연 설명 좀만 더 하자면은 왜 굳이 had 플러스 pp 형태로 썼느냐 요게 지금 과거분사 대과거지 왜이 사람들이 표지판을 자기 앞마당에다가 설치해도 된다라고 승낙한 게 과거 시점이지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창문에다가 또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도 되냐는 요청을 받았던 건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been이라는 대과거 형태로 쓴 거야. 그래도 문법적으로 좀 받을 필요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요 댐이 나온다는 거 훔과 관련해 갖고 좀 알아두도록 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론은 이거지. 야, 처음에 작은 약속이 결국에는 나중에 더큰 약속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야. 거기 그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에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들은 자기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자기가 부탁을 들어줬는데 그 부탁을 들어준 친절한 모습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부탁도 결국에는 들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라고 이렇게 파악해 두면은 됩니다. 좋습니다.